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통합 합의서를 통해 2월 말까지는 통합안을 서명하고 각각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6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11일 영동교회에서 3.1운동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강연회를 엽니다.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이 명예교수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전준구 제명과 감독 당선 모유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전준구 목사와 관련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성추행과 금권선거 의혹을 받은 전 목사가 공대위 요구대로 자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감리회 정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가난과 폭력의 공포 속에 사는 분쟁 피해 지역 아동들의 삶을 공유하고 희망의 노래를 전하기 위해 신년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음악회는 오는 14일 KBS홀에서 열리며 월드비전 합창단을 비롯해 가수 조성모, 최인혁 등의 무대도 펼쳐집니다.